2024년 1월 26일 잔. 금요일입니다. 가온그룹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다시 한번 가온 그룹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엘비 루셈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뉴프렉스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매매는 이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장 초반 시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던 반면에 뉴프렉스 종목이 꾸역꾸역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종목들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장 초반과는 달리 만약 종목들이 올라가더라도 그 호흡을 맞추기 힘들겠다 판단하여 최대한 매매를 자제했습니다. 만약 시장이 나와 맞는 것 같다 판단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매매했을 슈프리마 HQ였지만 비중을 있는 둥 마는 둥 그런 느낌으로 500만 원 정도만 들고 있었던 게 조금 아쉬울 따름입니다.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눌림에 잡기는 불안하고 그렇다고 위로 칠 때 같이 치면 호흡이 안 맞아 짧게 손절을 여러 번 칠 것 같아서 비중을 있는 둥 마는 둥 들고 존버했던 것 같네요. 네, 한 주 매매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